올바른 믿음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믿음을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중함을 역설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도의 근원일 수 있는 이유는 믿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이 없을 때, 그 믿음에 의심이 없을 때 그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게 되면은 자기의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다. 또 공덕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까닭은 옳은 길로 그 나감으로써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옳은 길로 나감으로써 반드시 올바른 목적지.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지향하는 성불, 또 열반, 저 언덕에 도달하는 수 있고 도달하는 길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공덕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갖되 무지한 믿음은 어리석음만 더한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무지하게 믿음을 갖게 되면은 사람은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맹목적인 믿음, 또 맹목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믿음의 대상이 과연 진리인가 또 아닌가를 판단해서 이치에 맞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믿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또 어리석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으로서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 또 어떤 것이 잘못된 믿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판단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옳지 못한 그 믿음의 유혹이나 위협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에 현혹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 종교를 믿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러나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으로서는 그 믿음이 올바른가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걸 알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우선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련한 목수는 그 눈대중만으로도 이제 치수를 거의 재죠. 뭐 이건 어느 정도 길이가 어느 정도 되겠다. 또 어디가 굽고 곱고 하는 것을 눈대중만으로도 알 수 있지만은 아직 미숙하지 못한 목수는 자로 반드시 재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지혜의 눈을 열리지 않은 사람은 종교를 대할 때 그것을 옳고 그름을 알기 위하여는 그 진리의 척도를 재해서, 즉 진리의 기준에 맞추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진리의 척도, 즉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배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종교의 진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함께 살리고자 하는 공생의 원리여야 한다. 즉 올바른 종교, 올바른 믿음은 그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 자기 종교만 잘 살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만을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향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 모든 누구라도 이웃 모두가 다 함께 살리고자 하는 그런 공생의 원리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모든 것을 함께 살리는 것이므로 순수한 본심, 양심이 기뻐하는, 자기의 본 양심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누가 옆에서 잘 보이고 잘 보고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을 속여먹기는 쉽다. 속여먹기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속이기는 지극히 어렵다. 또 기도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남에게 잘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보이는 기도라야 그 기도가 참된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부처님이 나를 내려다보시니까 나는 절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또 옆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절을 잘한다는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막 절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잘 보이는 그러한 기도, 자기 자신에게 잘 보이는 그러한 공부라야 진실된 기도요 공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모두 기뻐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함께 살리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삼학이라고 그럽니다. 즉 개정해, 맑고 고요하고 밝음, 이 삼학이 이루어진 곳, 갖추어진 종교, 맑고 고요하고 밝은 것이 갖추어진 종교, 그러한 믿음이라야 진실된 믿음이 된다. 이것들은 우주 만물을 살리는 법칙이요, 모든 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기본 윤리입니다. 맑게 사는 것도 고요하고 밝음, 즉 착하고 바르고 지혜스러운 것, 즉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주 만물의 삶의 기본 윤리가 되는 것이다. 모든 중생에게 골고루 깃들어 있는 생명의 순수한 본성을 착함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갖추어져 있다. 즉 맑음, 맑음, 착함은 모든 것을 살리는 큰 사랑입니다. 여기서 너그러운 포용과 사랑이 깃든 따뜻한 보살핌과 또 선도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착함에서 나온다. 즉 맑은 것에서 나온다. 탁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맑은 곳에서 나온다. 그래서 미움을 배격하고 또 처단하거나 이 악형을 가하는 그러한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착한 곳에서 나온다. 또 고요함, 즉 이제 그 발음,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발음의 그 길이야. 공평한 법칙이다. 누구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고요함, 그 고요한 것은 이 즉 모든 흔들림이 없는 법칙이고 공평한 법칙이다. 차별이 없어요. 이 속에는 차별이 없다. 우리는 이 공평한 법칙을 대자연의 혜택과 질서에서 볼 수 있고, 즉 그러죠. 태양이 공평하고 공기가 공평하고 산수가 공평합니다. 물이 공평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똑같이 다 그 혜택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 대자연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대자연에서 우리는 또 어떠한 것을 느끼느냐? 만물의 본성, 그거는 만물의 본성이다.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것을 다 갖추고 있다. 착한 것을 개라고. 개. 그리고 또 이제 밝음,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가 개, 이거는 정, 고요하고 해. 지혜는 생명의 본질로서 실상, 실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의 그대로 모습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드러내는 빛이며 희망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지혜는 우리는 떳떳하고 밝은 양심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장래의 밝은 희망이 있어서 활기차게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밝은 희망이 없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의 희망 또 올바르고 밝은 그런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맥이 빠져서 무력해지고 허탈한 마음을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 그 흥미로운 것 재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밝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즐거움도 느낄 수가 있고 또 희망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진리의 기준이자 척도다. 즉 개정해. 맑고 고요하고 밝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물이 있습니다. 물이 제일 처음에 맑아야 자 밑에까지 보일 수가 있겠죠. 저 밑에 자갈이라든가 모래가 깔려 있는 그것을 이 맑아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탁하면은 흙탕물이라든가 이런 탁한 물에서는 다 밑에까지 안 보이죠. 그런데 아무리 막더라도 출렁거리지 않아야 된다. 그 물이 출렁거려 버리면은 저 밑에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요해야 된다. 출렁거리지 않는다. 파도가 일어나고 확 출렁거려 버리면은 안 돼. 그러니까 고요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맑고 출렁거리지 않더라도 어두워버리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밝아야 된다. 그래서 물의 비유에서 이것을 개정의 사막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이 세 가지의 척도로 재봐야 된다. 과연 그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 맑은 것이냐, 고요한 것이냐, 밝은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제어봄으로 해서 종교가 진정한 종교인지를 아닌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보기로 한다면 오랜 전통을 지닌 우리 불교는 들어온 지가 1600년 삽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그런데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1세기 한 1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크게 번성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독교죠. 그래서 과연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밝음이란 이제 척도를 이제 한번 가늠을 해봅시다. 그 지혜스러운 걸.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을 불자라고 해서, 불제자라고 해서, 마침내 그 어린 불자가 어른이 돼서 부처님이 된다는 것이 우리 불교의 사상입니다. 지금은 어린 부처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어린 부처입니다. 지금 유치원생들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정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점점 자라서 어른이 돼서 결국에는 부처를 이루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라고 해서 본래부터 있어서 그 이제 무시이래란 말이 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역사가 없이 우리는 살아왔고 역사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체는. 그러니까 영원토록 존재함으로 종말이 없다 한마디 말해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현실하고 좀 어긋나는 그 모순된 말로 이제 들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해서 낳고 죽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종말이 없다고 하느냐. 이제 좀 의아해. 불교에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육신을 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삼법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법무화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육신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육신을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이 몸은 필요해서 갈아입는 옷하고 같은 것이다. 또 어떻게 보면 작업상 연장으로 그 망치나 이런 연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몸뚱이를 이제 가라고 그러죠. 이 몸뚱이를 가. 거짓 나여. 이 몸뚱이 속을 이제 몸뚱이를 의지해서 살고 있는 진실된 내가 있다. 그 나를 그걸 진화라고 그러는데 그 진화는 낳고 죽는 것도 없고 영원 불멸하다. 단 그 우리가 그걸 진화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참선에 대한 것에서 약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참나를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몸뚱이가 자기인 줄만 알고 그냥 입히고 먹이고 가꾸고 여기에만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욕심을 일으키게 되고 또 미움을 일으키게 되고 또 모든 시기와 질투가 바로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자기 진실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진실된 자기 나는 그걸 깨달은 자가 곧 부처님이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우리들이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그 우리의 육신을 나로 보지를 않고 그 육신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나의 본성을 나로 본다. 그 본성은 이 몸에 의지해서 또 갈아입고 갈아입고 하는 옷에 불과한 것이지 몸뚱이는 나의 진실된 나는 따로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불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나는 이 기아인 몸뚱이의 주인공이야. 즉 주인공. 그래서 이 몸뚱이하고는 별개로서 영적인 존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이나 연장은 쓰다 버려버릴 수도 있고 낡으면 이제 버려버리죠.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장의 주인공은 여전히 있어. 또 이 몸뚱이는 낳고 죽음이 있으나 참나는 영적인 참나인 영적인 그러한 존재는 그러한 생명은 영원히 살아있어서 인과법칙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자꾸 변화되고 바꿔지고 진보하고 상상된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이제 라는 말은 잘하면 잘되고 못하면 못된다 이 말이에요. 잘하면 잘되고 못하면 잘못된다. 이 상벌의 법칙에 의해 이것이 상벌의 법칙이야. 잘못이 있으면 퇴보나 타락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다시 반성과 참회를 통하여 옳은 길로 되돌아가게 하는 채찍이 되므로 결국은 모든 중생은 불자로서 부처가 되기까지의 성장을 계속한다. 잘못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또 잘못했으면 참회하기도 하고 또 반성해서 새롭게 계속 발전해 나간다. 이것이 이제 즉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이게 법칙입니다. 그러니 불교에서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 한번 못돼버리면 영원히 못돼버린 게 아니고 언제라도 참회하고 잘못된 것을 참회하고 또 반성하게 되면 결국에 그것이 그 업장이 소멸이 돼서 나중에는 전체가 다 모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극락으로도 갈 수 있고 성불을 다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불교의 진수입니다. 육체의 죽음에 임해서도 이제 우리가 사람이 뭐 죽는 것을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새 몸으로 이제 가꾸고 이렇게 입습니다. 또 가던 길을 계속 전진하여 마침내 성불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자는 이제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죽음에 직면한 마지막 순간에도 밝은 희망을 조금씩도 잃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알면은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육신의 죽음이지 나의 진실된 나 본래 주인공은 죽음이 없다. 나는 모든 걸 참회하고 반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좋은, 더 희망된, 더 행복한 세상으로 나는 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죽음에 임해서도 조금씩도 두렵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도를 많이 닦은 스님들은 이제 툭 앉아서 그대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냥 서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좌탈 인망이라고 이러고 보다. 앉아서 다건 임무적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희망적인 종교다. 우리 불교가.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다른 종교에서 이제 특히 기독교에서는 어떠냐? 기독교에서는 나라는 것은 몸뚱이고 거기서 해석하는 것은 나는 몸뚱이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호와는 조물주요, 사람은 피조물주다. 피조물이란 만들어진 물건 즉 로버트요. 로버트. 그래 여호와와 가장 여호와가 즉 하나님이 가장 공들여서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사람까지도 한낱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에서 제의를 제가 알아서 처리하는 자주적인 능력이 용인되지를 않아. 거기서는 모든 것은 정말에서 밥 먹는 것도 하나님 뜻이오, 가서 화장실을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오,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오, 잘못 무슨 못된 짓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오, 착한 일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없어. 그래서 행복도 불행도 여호와의 뜻이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인간의 제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야. 거기에는 이러한 교리에 의한다면 인간은 그 자체의 힘만으로는 어떠한 향상도 발전도 기할 수 없다. 여기에 무슨 희망 따위가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일 첫째 밝은 것이 없다. 거기는 밝은 희망이 없어. 이런 교리는 처음부터 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체성도 없는 피동적으로만 움직이는 그 기계적인 존재라면은 잘못 간에 아무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알고 보면. 그 교리대로, 그 교리가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사람을 죽여버리건 뭐 도둑질을 하건 이 인간이 책임져야 할 일이 없어. 그 교리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인과법칙이 있거든요. 잘못되면. 참 못된 짓 하면은 잘못된다. 잘하면 잘 된다. 상벌의 법칙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원죄를 말하고 또 심판을 구원과 처단을 말합니다. 거기서는. 맹신자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해를, 여기도 이해할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아마 여기는, 여기 오는 사람은 하나도 맹신자는 없거든. 사회에서 움직이는 로봇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악을 가리는 시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은 책임이 없어요. 로봇은 옳게 만들어졌으나 조정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면 조정자의 책임이지 로봇에게 문책될 수가 없겠죠. 조정자의 책임이요. 또 조정은 잘했는데 로봇가 잘못 조립되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조정한 대로 안 되었다면 그렇게 불완전하게 잘못되게 만들어낸 그 로봇을 잘못 만든 사람의 책임이지 역시 로봇에게나 조정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로봇에게 책임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전지전능한 조물주가 손수 만든 것에 이제 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실수한 자신의 불완전함을 반성해야지. 그 잘못 만든 조물주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말이요. 그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로버트를 심판을 해. 이것이 모순이라고 그래. 모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보통 모순 많이 쓰죠. 그런데 모순이란 말이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에 한 창을 만들고 방패를 만든 아주 잘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창하고 방패를 팔러 다녀. 그러면서 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다 뚫는다 하고 이제 선전을 하고 또 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다 뚫을 수가 없다 이래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면 그 창으로 찌르면은 그 방패는 오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답을 못했대. 그래서 그 말이 이제
그 창모자 방패에서 이제 그게 모순이란 말이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이요.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버트가 잘못 자기가 만든 것이 자기가 만든 인간을 인간이 잘못 온 것을 그 만든 자가 심판을 한다는 처단을 해. 그러한 것은 참으로 모자란 이치요. 정말 모순된 이치다. 또 넌센스야 이것이. 불교에는 인과의 법칙이 현실을 지배하는 불변의 진리에 이것이 불교 뿌리입니다. 우리 불교는 인과의 법칙이 불교의 뿌리입니다. 또 기본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인과의 법칙은 무시를 해. 무시를 해버려요. 거기는. 여호와는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요. 전지전능 전권을 쥐어 있으므로 어떠한 법칙도 여호와의 뜻에 따라 세워지고 파해지는다. 인과의 법칙도 여기는 없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곧잘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는 말을 해요. 아무리 약한 자도, 그 말에서 악한 자도, 못된 짓을 아무리 많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되고 사랑받으며 영생하게 되지만은 아무리 바르고 착하게 산 사람도 여호와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다고. 아무리 착하고 잘 살아도 소용없어 그거는. 다른 종교 믿어버리면. 그래서 나는 지금도 참 이해가 안 된 점이 200년밖에 안 됐는데 2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쩌서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겠어 다 아무리 생각해봐. 그때는 이 기독교도 없고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어디 가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야. 전부 지옥에 다 빠져서 고생을 거다니야.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맹신자들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한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냐.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그건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들만의 독단이요. 역설이요. 억설이요. 억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밝음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발음, 이제 고요함이라는 척도에서 우리 불교는 이제 평등, 우리 불교는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한 이 부처님께서는 자비 사상이요 평등 사상을 부르짖은 분입니다. 그 평등을 현실 현상계에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 불교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는 물론 사람과 다른 생물과의 사이에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며 부처와 중생까지도 평등하다. 이렇게 우리 불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철저한 평등 사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부처님은 당시 인도 사성 계급, 그 인도에는 네 가지 계급이 있었거든요. 처음 뭐 이제 수행자라든가 또는 이제 왕족 뭐 이렇게 노예까지 해서 그래서 귀족 출신 이제 그걸 이 계급을 타파해버렸습니다. 노예도 해방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천민도 제자로 삼았고, 또,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제자들도 그냥 한 자리에 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또 99명이나 그 사람을 죽인 흉악범도 제자로 삼았습니다. 또 그 사람을 도를 이루게 했고, 그러니까 계급을 가리지 않고 부처님은 전부 다 포용하고 전부 제자로 삼았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랑을, 부처님의 자비를 무연대자라고 합니다. 차별이 없는 자비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두철미한 차별주의여. 그 교리의 근본이 차별입니다. 그 교리에 의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여호와의 피조물이므로 만든 자와 만들어진 것들의 관계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평등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처와 중생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인간의 능력을 로버트 이상인 것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조물주와 피조물주와의 관계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차별을 해버렸다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했어. 여호와는.
우리나라는 겉맛이 지금 난리지. 사실 그 사람들의 이 교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뿐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했습니다. 그 한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 여호와가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며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민이요 성스러운 자식이다 그 말이요 민족이다. 그러니까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들에게 주어 다른 데서 온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한 좋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라. 그러나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 팔거나 먹게 해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 이건 마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상한 음식은 먹지 말으라고 가르치죠. 모두가. 애들 자기 자식 상한 음식 먹지 말라고 하고 그놈 개나 돼지에게 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 이것이 이렇게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인간으로 취급하고 이방인은 개나 돼지 취급했다고 말이에요. 여호와와 자신이 직접 다른 민족을 쳐서 멸절시켰다는 그러한 기록도 구약성서에 있습니다. 그러니 과연 만민을 평등케 해야 할 정의로운 하나님의 도가 바른 도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게 그 바름, 즉 고요함, 흔들림이 없는 평등하지 않다 하는 그러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맑음, 즉 개, 착함. 이 척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의 사랑은 모든 중생을 골고루 차별 없이 살리는 무연대자다. 어떠한 자도 벌주고 죽이는 일이 없이 끝까지 관용하고 선도로서 올바르게 이끌고 키울 뿐입니다. 우리 불교 부처님의 자비는. 그 신뢰로 부처님께서는 살인범, 앙굴리말라라는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거두어들였어. 그 사람을 관용으로 베풀었어. 사랑을. 그대로 용서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또 제자로 삼아서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했습니다. 또 당신을, 그 부처님 자신을 해하려는 제바다따를 숙이하셨어.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제바다따. 마군이 왕이었지. 그러나 기독교 창조주 여호와는 용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 용서는커녕 진노 질투하고 복수하는 신이요. 그걸 스스로 여호와 스스로 언급을 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미워해버리면 죄를 줘. 그래서 이르게 한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이름하는 여호와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즉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나한테만 인사하지 다른 데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도 되겠어요? 스님이 다른 스님한테는 절대 인사하지 말고 이제 성법 스님한테 인사하십시오. 이 올바른 스님이요? 질투와 시기에 뭉쳐진 스님이지? 이 스님은? 안 되거든요. 다른 스님에게도 전부 절을 하라. 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 용서 없는 잔악함과 분별 없는 만행은 구약성서의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이제 나무하는 거 안식일날 나무하는 것을 발견해서 보면은 나무를 해 안식일날 나무를 했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안식일날 나무 했다고 다 죽여버렸다고. 그 사람 죽여버렸다.
돌로 쳐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튼 여호와가 그 했던 그러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잔악하고 악도한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여호와는 사람도 제물로 바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제물로 바쳐진 것은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죽인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종교인 우리 불교하고 기독교가 하는 그 기독교하고는 이러한 정도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진리의 척도를 무엇으로 알아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발금, 말금, 즉 이제 맑음, 개, 정,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르다 이 말입니다. 바르다, 고요하다. 그리고 밝은 것은 지혜스러워야 된다. 이러한 세 가지를 갖춰진 종교라야만이 진실된 종교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우리가 올바르게 배우지를 못해서 그러지 그냥 시어머니 따라서 그냥 친정어머니 따라서 절에 나가라 보니까 가서 보니까 맨 절이나 하고 보니까 절만 하다 보니까 뭔 속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절만 하고 보니까 뭐 재미가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남들이 다른 종교인들이 미신이니 우상이니 이런 소리를 하면은 그런갑다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해버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종교의 금기를 가져야 됩니다. 한 가지 좀 내가 불만스러운 게 있어. 우리 불교인들은 너무 자비스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불교인들에게 천주교에 대한 그런 좀 그 잘못된 걸 비평을 하거나 그러면은 아주 안 좋아해. 우리 불교 다니는 사람들 다 그래. 그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를 막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근본, 목적을 둔 사람들이라니까. 그쪽은. 그리고 그건 왜 그런 줄 압니까? 믿음이 그만큼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종교를 최고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인들은 자기 믿음이 그냥 후들후들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천주교인지도 몰라 그냥.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종교가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과연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인가. 우리 불교를 꼭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야, 우리 불교가 좋은 게 없다니까.